친추미애냐 친윤석열이냐 이렇게 편의가 알려져 있는데 저는 제 생각만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총장을 정말 쫓아내고 싶고 자르고 싶다 그러면 시사 맛집 이철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보자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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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도 열심히 열일하고 계신데 우리도 열일해야죠. 네.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바로 곧장 직진 검찰. 네. 네. 어떻게 봐요? 아름다워요. 참 열심히 사시는구나 저렇게. 한번 해볼 테요? 지치지도 나랑? 않는구나. 네. 홍석현 JTBC 네. 실질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 이거 어떻게 봐요? 검사가 그런 직무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홍석현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일개의 개인이 아니라 어쨌든 사주잖아요. 아 그런 사람이 있네? 그리고 분명히 사건이 여러 개가 있네? 아, 그러면은 나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오케이.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저 공덕포차 가서 술 마시러 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은 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빨리 일어났어야지 이렇게 혼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은 워낙에 편의가 알려져 있잖아요. 네. 친추미애냐 친윤석열이냐 이렇게 편의가 알려져 있는데 저는 제 생각만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은 전 윤석열에게 있다고 봐요.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건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인사청문회 할 때 조국 장관 청문회 할 때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러면서 난장판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건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전에 또 검찰총장 되자마자 인사할 때 윤석열 사단으로 그냥 주요 보직을 다 치워버렸잖아요. 그것도 저는 부적절한 거라고 봤어요.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조국 수사를 대대적으로 막 저인 방식으로 인디안 뭐 기우자란 말이 나올 정도로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재판 가서 하는 거 보면 별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해서 난리법석을 피울 정도로 한 수사치고는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그 자체만으로는 저 같으면 사퇴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한 점 부끄럼 없이 뭐 소임을 다해왔다라는 주장에 저는 1도 동의 안 합니다, 사실. 그 부분 전 동의 안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과 이분의 직무 배제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별개다. 이런 관행이 여전히 살아있구나라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수사정보정책실이라는 데 압수수색 들어가고 도대체 그동안 뭘 만들어 왔는지 다 전방위 조사하고 작성자들 불러다 따지고 그동안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걸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를 그냥 그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직무 배제시켰죠? 그리고 압수수색 들어가요. 이거는 제가 아주 심하게 말하면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했을 때 이건 유죄다. 이 사람은 시키면 안 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수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지금. 똑같은 짓이잖아. 결론을 내려놓고 그냥 짜맞추기로 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을 사유화시킨 거고 나라를 온통 이 아수라장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노하고 화를 냈어? 근데 똑같이 한다? 이러면 누구라도 앞으로 감찰할 때 걸고 걸어가지고 일단 야 지금 일단 배제. 그럼 그 다음에 찾아내면 되잖아요, 막.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검찰이 자주 쓰는 수법 있잖아요. 먼지 털고. 먼지 털이 별건 수사. 초심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추와 윤의 레슬링만 남아있는 형국인데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처럼 돼버렸잖아요. 근데 자 검찰개혁을 왜 하는 거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데 사실상 그리고 기소는 독점권을 갖고 있고 근데 이 과정에서 무소불위 힘을 갖고 남용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 남용의 대표적인 네 가지가 뭐냐면 먼지털이식 수사한다, 과잉수사한다, 뭐 별건 수사한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법개혁의 하나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시켰어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별건 수사랑 먼지털이 과잉 수사가 조국 수사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윤석열 검찰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법무부가 벌이고 있는 감찰이 이 네 가지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정치적 야욕도 내려놨다라고 하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반복하고 있는 꼴이다. 직무 배제라는 부분에서 여론도 지금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론적으로도 사실은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는 직무 배제라는 카드를 왜 썼을까. 국회에 계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추미애처럼 대차게 검찰이랑 안 싸우면 검찰한테 다 말리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 추미애처럼 다부지게 싸우니까 뭐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잖아요. 저는 비동의. 제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고자 할 때는 어지간한 거는 외면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법사위를 해보면서 느꼈던 문제는 뭐냐면 검찰개혁이 여러 가지 있죠. 수사권을 나누는 문제도 있고 그중에 하나는 핵심은 제왕적 검찰총장이거든요. 정말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검사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작심하면 그냥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제왕적 권한 자체는 축소하거나 분산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검사의 이의 제기권이라는 게 있어요. 상급자가 뭔가 부당한 짓을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근데 지금까지 규정으로 이의 제기라는 게 유명무실하게 거의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거든요. 이거를 전 실질화시켜야 된다. 실제로 검사가 부당한 짓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끔 허용해주면 된다. 그러면 검사들이 부당한 짓이 안 따라갈 거다. 또 하나는 미국은 수사받다가 막 변호인하고 상의하잖아요. 얘기하지 마. 막 우리는 뭐 그럼 못하고 막 쫓아내버린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중에 인권을 존중했다 상받은 사람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변호에게 의자 제공하고 쓸 수 있는 책상을 제공했다는 사람이 인권상 받았어요. 그 검사가. 그럴 정도로 낙후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예요. 예외 없이 다 보장해줘라. 이거 막지 마라. 라고 해주면 돼요. 또 하나.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청구하면 법원에 그냥 내줘요. 심지어 법원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사본도 보관 안 해요. 그래서 법관이 영장을 실제로 통제를 좀 해라. 압수수색영장이 발급된 만큼 집행이 됐는지 따져보고 사본으로 갖고 있든지 원본으로 갖고 오라 그래서 체크도 해보고 영장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라. 검사들의 권한을 현장에서 제어하는 게 그것도 상호 견제니까 필요하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라든지 감찰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 같은데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시민통제. 여기에 국회나 선출적 권력인 대통령이 감시 감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엮이는 게 저는 사법개혁이라고 보고 검찰개혁이라고 봐요. 근데 왜 이건 안 하고 사람 때려잡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온통 나라를 난리법소를 만들어 놓고 참여연대 성명에서 제일 아픈 대목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다 실종돼 버렸다. 그리고 무협지적으로 얘기하면 총장을 정말 쫓아내고 싶고 자르고 싶다 그러면 급소를 찔러야죠. 안 드는 칼 두고 마구제비로 막 휘둘러가지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판사 사찰은 약간 급소 아닌가요? 급소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저게 급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